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알코올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78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4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한국알코올은 1.5% 정도의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한국알코올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알코올이라고 하는 회사는 주정산업, 화학산업, 그 다음에 이제 컬러페이스트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력산업은 이제 화학산업이 되겠죠. 초산에틸과 초산부틸 산업이 이제 주력 산업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합성 수지나 페인트에 많이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제 주정, 합성 주정과 같은 이 주정 산업의 매출 비중도 한 3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주정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뭐 식용 알코올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업용 알코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용 알코올은 우리가 흔히 아시는 술, 술에 들어가는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업용 알코올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독제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데도 다 알코올이 들어가죠. 에탄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소독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업이 이 회사의 주력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 페이스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되는 뭐 도료,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컬러 페이스트나 이런 것들도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알코올의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매년 이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이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성장세가 매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다.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2020년도에도 역시나 2020년도의 실적을 잘 보시면 영업이익이 160억, 152억, 149억 나오죠. 전년 동기 대비 2019년 9월 3분기 기준 대비해서 보면 2배 이상, 그죠? 뭐 사실상 1분기도 2분기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까지만 딱 했을 때 이미 2019년도 실적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3분기 기준 실적으로. 3분기 기준 실적으로 2020년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익과 순이익이 2019년도 실적을 뛰어넘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결국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가 나올 거냐,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실적 발표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나온다면 역대급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실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을 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반응을 했다가 실적이 나오고 나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요거는 좀 전자의 느낌. 아직까지는 뭐 반응은 없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30% 정도로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배당은 뭐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유동 비율이 297%, 당좌 비율이 260%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그 손소독제의 원료인 에탄올의 수요가 부족하면서 큰 폭의 상승, 약간 좀 테마성으로 갔죠. 테마 때문에 가긴 했는데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다른 기업들은 막 다시 원점으로 내려온 기업들 많아요. 근데 이 종목만큼은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올라갔다 어느 정도 선에서 주가가 좀 멈춰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같이 갔던 게 창의 에탄올. 창의 에탄올은 뭐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MH 에탄올. 약간 좀 테마성으로 이제 가기는 했는데 그동안 올라갔던 걸 다 뱉어내 버렸죠. 올라갔던 건 다 토해냈습니다. 작년에 올라갔던 거. 근데 이제 그 한국 알코올만큼은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만
좀 뱉어낸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재 이제 12,000원과 12,500원 정도에서 하방 경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은 지난 이제 1월 중에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1월 중에 저점은 좀 찍혔다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에 좀 찍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가격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한 현재 기술적인 지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높은 영역이 되고 있고, 현재 한국 알코올의 가격을 받쳐주는 그런 이제 위치가 12,500원과 12,000원대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위로 갔을 때는 15,500원이 1차적인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적으로는 17,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7,000원대는 뭐 상한가를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이 한 15,500원과 17,000원 정도의 구간 구간마다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5,50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된다면 갈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종목이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달입니다. 7달 동안 시장은 좋았고, 그런 가운데 대체적으로 한국 알코올의 주주님들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계속해서 겪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뭐 이제 좀 하락이 멈춰주면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가운데, 이동 평균선도 대부분 다 지금 수렴을 해놓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뭔가 이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고, 뭐 한국 알코올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밑으로는 12,000원대와 12,500원 정도의 지지를 보시면서 안 깨지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보유를 하셔도 될것 같고, 올라간다면 한 15,500원과 그다음에 이제 17,000원 정도의 구간 구간마다 기술적인 좀 저항대가 존재한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올라갈 때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 하나만큼은 물론 이제 테마로 올라갔지만 실적 하나만큼은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고, 2020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조만간에 있을 발표, 실적 발표에서 뭔가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기를 기도를 해보고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새로운 이슈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이슈가 뭐로 엮여서 갈지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2020년도 4분기 실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 알코올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내용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추천 종목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